이거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걸 총동원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이 저장소로 말할 것 같으면 취급하는 게 뭐예요? 오브젝트죠. 자, 일단 왜 오브젝트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여기에 사과 리모콘, 뭐 무슨 리모콘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범용성 있는 리모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저장소를 만들고 i의 값을 저장하래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저장소. 여기까지 해드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저장 있잖아요. 저장. 근데 여기는 뭐밖에 안 받아요? 리모콘밖에 안 맞죠? 근데 얘는 리모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넣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저장한 거 다시 주세요 해서 받아야죠. 자, 주세요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뭘 우리한테 주죠? 오브젝트 리모콘이잖아요. 오브젝트 리모콘. 그러면 우리가 뭘로 받아야 돼요? 오브젝트로 받아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왜 온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자, 인트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뭘 줘요? 오브젝트 리모콘 주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사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시죠? 이거는 네, 오브젝트라고 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브젝트. 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다시 어떻게 형변화해야 돼요? 형변환 아시죠? 왜 형변환하는지 이해되시죠? 요거.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코드가 되게 길어서 좀 어이없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저장소 만들려고 했죠. 만들었어요. 근데 저장하려고 보니까 얘가 뭐예요? 얘는 범용 저장소답게 자기는 인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 플롯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과 리모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저장 가능한 오브젝트래요. 그래서 뭐다? 오브젝트 리모콘을 넣어달래요.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일단 얘를 객체화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자동 형변환으로 오브젝트 리모콘으로 바뀌어서 저장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얘한테 달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줄 때는 오브젝트 리모콘이었는데 얘는 뭘로 변질되었죠?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줄 때는 인티저 리모콘이었는데 인티저 리모콘이었잖아요. 근데 줄 때는 그랬는데 받을 때는 우리가 뭘로 받아요? 오브젝트 리모콘으로 변질된 후죠. 그럼 그걸 다시 우리가 뭘로 고쳐야 돼요? 인티저 리모콘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박싱이라면 이건 뭐예요? 언박싱을 해야겠죠. 언박싱을 해서 숫자 끄네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혼자 힘으로 다시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보세요. 저장소를 만들고 i를 저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받아보래요. 자, 저장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객체만 받는다고 해서 귀찮지만 객체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줬어요. 그 다음에 얘가 근데 그거를 뭐다? 고지고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티저 리모콘, 요 안에 들어있는 인티저 리모콘을 뭘로 바꿔요? 오브젝트 리모콘을 바꾸죠. 오브젝트 리모콘은 세상에서 버튼 개수가 가장 적은 리모콘입니다. 메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줬어요. 아, 근데 이걸 받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다시 이걸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짜증나잖아요.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얘는 무슨 리모콘이에요? 얘는 무슨 변수다? 인티저 변수죠. 그렇다면은 얘는 오직 뭐랑만 연결 가능해요? 인티저만 연결 가능하죠. 근데 얘가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오브젝트 리모콘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가 가리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나는 오직 누구랑만 연결 가능하다?
나는 인티저랑만 이런 걸 가능한데, 야, 너가 가르치는 게 인티저 확실해? 근데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는 뭐예요? 뭐가 연결되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여러분 보세요. 인트 i에다가 10 넣고 이거를 뭐냐 long l에다가 i를 넣는 건 가능해도, 이건 가능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왜 안 돼요? i 입장에서 l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그냥 요것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요걸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글씨네. 자, 그리고 물론 잘 보세요. 물론 이거를 오토박싱을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오토박싱은 지금은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오토박싱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자, 오토박싱은 뭐다? 일명 눈치예요. 눈치.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티저 리모컨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이는 리모컨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눈치껏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눈치를 해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오토박싱 실행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돼요.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오토박싱이 일어난 거죠. 다시 한번. 그쵸? 얘가 객체화돼서 연결돼야겠다 싶잖아요. 여기 리모컨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용감하게도 뭐예요? 오브젝트 리모컨 넣으려고 했는데 뭘 넘기고 있어요? 10 넘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은 내가 객체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동으로 뭐 해준다고요? 오토박싱을 해줘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돼요? 안 돼요? 요거 자, 얘가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무려 오브젝트 리모컨이죠. 근데 그거를 정수화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자바가 이거 보고 대충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한다? 자, 일단 이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변환이죠. 네, 형변환하면 리모컨인데, 여전히 리모컨인데 그 리모컨이 여기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인티저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충 이때는 뭐처럼 행동해야 돼요? 값처럼 행동해야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오토박싱을 오토 언박싱을 해서 들어가줘요.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됩니다. 요것도. 요거는 근데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요 과정을 이해를 하세요. 요 과정. 요 과정이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 요거. 이렇게. 요것만 이해하시면 됐어요.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 결론이 뭐냐면은 오브젝트 저장소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다? 뭐든지 다 넣을 수 있지만 뺄 때 조금 귀찮다. 맞죠?